안녕하세요. 컴퓨터 젊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6월 견적은 올려드릴 예정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6월 견적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아토님 방송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제 3200, 3400, 3600 이런 젠2의 가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저렴한 3200의 가격이 대략 11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 위에 이제 제대로 이제 게임으로 쓸만한 용도인 3600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싼 27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뭐 진짜 팩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대충 얼추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만 원 이상 견적을 짠다면은 존버가 맞지만 100만 원 이하 견적을 짰을 때는 우리가 3600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3200이나 3400을 사용할 때는 9100에 비해서 큰 메리트가 없고요. 9100, 9400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저가형, 저가형한테 좀 죄송스럽게 한데 100만 원 이하 때 가격대에 게이밍 PC를 맞출 때 그때 사용하시라고 좀더 촘촘하게 보시다시피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6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싹다 다시 정리해 왔습니다. 이 후반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 100만 원 이하에서는 꽤나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막을 안달 예정이에요. 급하게 빨리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막 일일이 달고 편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원래 예정이 없던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 40만 원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죠. 3, 4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5월 견적하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맞죠? 다만 램 가격이 다소 내려갔기 때문에 총 견적액이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한만원 정도 까졌어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가격대는 인텔은 어차피 신제품 나올 것도 없고 AMD도 마찬가지로 신제품 나와봤자 3200 정도가 나올 텐데 3200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3, 4만 원 비쌀 거거든요. 그거 나오면 그때 갈아타도 좋지만 실제 2200하고 3400의 성능은 10에서 15% 내외일 거로 예상되니까 그냥 저렴한 가격에 2200 7월이 돼서도 그렇게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0만 원대 견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50만 원대 견적 같은 경우에는 보셨죠? 인텔 견적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5월하고 6월 사이에 9100F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13만 원 정도 했는데 현재는 11만 원으로 상당히 살만한 가격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현금 최적은 조금 더 싸기도 하고요. 이걸로 견적을 했을 때 570, 여전히 가성비 갑은 570이에요. 그래픽카드 중에서. 거기에 H310 뭐 프로 VD라든지 이거 내가 왜 쓰는지 알죠? 요거는 이제 심지어 8700까지 커버되는 H310 보드예요. H310 중에서 이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8기가 메모리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당시보다 한 만원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두개 사더라도, 16기가 사더라도 7만 원 넘지 않습니다. 거기에 웬디 블루, 여전히 똑같은 제품 쓰고요. 마이크로인스 파워에 파워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델타에서 스탠다드급 파워를 새로 내놨습니다. 500W짜리. 가격도 마이크로인스보다 500원 저렴하고요. AS기한테는 5년이에요. 안에 부품 품질이 충분히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대신 델타 파워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제품 하나 추가해놨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RGB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코 디아나 케이스 추가해뒀습니다. 쿨링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세턴이나 아수라나 다 고만고만한데 아수라는 이제 그펜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저소음 모드 가능하고 요놈들은 그런 건안 되겠죠. 디아나 케이스의 기본 쿨링 팬은 3개입니다. RGB 팬. 요거 전면에 두 개랑 후면 하나만 있어요. 딱 액수를 보면은 52만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롤이라든지 오버워치라든지 코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570으로도 충분히 프로브 돌릴 수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2200G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놈이 훨씬 최저 프레임을 잘 유지할 거예요. 2200G에 비교해서 약20% 가까이 성능이 더 높거든요. 똑같은 쿼드 코어라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50만 원 정도에 요 제품을 사서 간단한 게임 용도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50만 원대 AMD도 여전히 저번에 보여줬던 거 똑같은 견적이 나와 있는데요. 2200G 이제 CPU에서 대략 25,000원 가까이 저렴하게 내릴 수 있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쭉 내려가요.
참고로 A320M 보드 중에서는 저는 이 제품 빼고 딴 거는 그리 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거, 뭐, 5천원, 혹은 만원 싼 거를, 이거는 쓰면 안 될까요? 하신 분인데, 만원 아끼셨다가, 방열판, 이 방열판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럼 전원부가 미흡하고, 램소켓 두 개밖에 없고, 뭐, 이런 제품들 쓰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원 더 주고, 이 제품을 사시고, 쭉 견적 그대로 쭉 내려가시고, 케이스는, 월츠라든지 뭐, 디아나 프로 알크릴, 혹은 세턴 케이스, 요런 걸로 딱 넣어주시면은, 50만원,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거의 50만원이네요. 49만 7천원이죠. AMD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게이밍 PC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둘 중에서 하나, 신선조님이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전자를 추천합니다. 3만원 더 주더라도, 앞쪽에 걸 쓰시는 게, 570의 성능을 좀더 제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AMD도 꼭 하고 싶다, 아니면, AMD로 레모바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후자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60만원 대는 AMD는 60만원대가 가능한데 인텔은 바로 70만원대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400 CPU를 변경했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RX 580 넣었습니다. RX 580은 8기가 버전 에즈윙 걸 넣었는데요. 이 밑에 분명히 더싼 제품 18만원에 포진해 놓은 제품이 있는데 그걸 왜안 넣었냐 하면은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벌크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포트 출력이 한 개짜리 혹은 뭐네 개짜리가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채굴형으로 만들어졌던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AS는 동일하게 3열을 해준다고 했는데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픽 출력이 포트가 부족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일단 제가 제외하고 제대로 된 정품인 그냥 에즈락 제품 팬텀 게이밍 X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570 4기가 버전 제가 찍어줬던 15만원짜리에 비해서 약 10%에서 상황에 따라 15% 이상 성능이 좋긴 합니다. 근데 7만원이나 더 비싸죠. 정확히 말하면 뭐 66,000원이 더 비싼데 66,000원은 투자할 값어치만큼의 성능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66,000원인데 투자가 있었다면 실제로 20% 이상 성능이 올라갔어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몇푼더 보태서 내가 몇푼 남으니까 다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위해서 꺼내두었습니다. 물론 돈을 아끼고 싶으신 분은 그냥 RX 570 가셔도 무방합니다. CPU는 9400에 RX 570을 넣으라는 얘기죠. 580도 괜찮고 570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비교적 580이 그냥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지 또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면 크게 가성비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660 같은 거 그런 거랑 비교하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310에서 이제 바주카 플러스로 변경을 했어요. 물론 H310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프로 VD 플러스면요. 근데 B360으로 가서 좀더 수명의 증가를 꾀하거나 업그레이드, 차후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가 B360 바주카 플러스로 바꿔놨습니다. 바주카랑 바주카 플러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랜 포트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랜이 고급 랜이 들어가 있는 게 바주카 플러스입니다. 가격 차이는 3, 4천원밖에 안 나니까 바주카 플러스로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16기가고요. 그리고 SSD는 웬디 블루 250기가, 그리고 마이크론 클래식 600W로 변경했어요. RX 580 같은 경우에는 570보다 다소 전력 소모가 꽤나 크거든요. 한 50W는 더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를 약간 높였습니다. 그리고 델타에서 650W짜리 파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무려 효율이 88%예요. 근데 이거 보면 스탠다드 인증은 안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인증받는데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인증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해서 파는 겁니다. 델타라는 회사는 아주 믿을 만한 파워업계 1위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인증이 없었더라도 이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거의 동일해요. 1000원 차이인데 용량이 또 50W 더 많죠? 물론 AS 기간이 마이크로니스가 좀더 길고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는 확실하게 불량률이 낮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가는 것도 괜찮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턴 케이스라는 게 하나 추가됐는데요. 이 에코 세턴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RGB 패널 4개를 증정합니다.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고 사신 분들 많아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전면 풀메시, 상단 풀메시이기 때문에 쿨링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다소 마감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세부 강판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니까 그건 감안하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 사양으로 어느 정도 게임하시는지 밑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고르시길 바랍니다. 안 읽어보고 내가 무슨 게임 하는데 무슨 모니터 쓰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모니터랑
사용하는 게임, 뭐, 프레임 이런 거 제가 다 적어뒀으니까 밑에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AMD 쪽으로 한번 보죠. AMD는 70만원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60만원대 정도로 나오는데요. CPU가 일단 좀 싸기 때문에요. 2600. 이제 뒤에 관로차 하는 거는 스페셜 팩이고요. 앞에 거는 일반 제품입니다. 스페셜 팩이 쿨러가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요. RGB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뻐요. 예. 스페셜 팩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8000 차이 나요. 어쨌든 요 제품 보시다시피 CPU 가격 자체가 인텔에 비해서 2만 원 쌉니다. 물론 성능은 9400F보다 다소 멀티 성능은 뛰어나고 싱글 스레드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은 떨어집니다. 순수하게 게임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이제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이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으로 9400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땡겨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동일한 걸 넣어뒀고요. 이미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X370M 프로포를 넣었는데 구형 메인보드 아니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X370은 구형이긴 하지만 구형 중에서는 높은 치셋에 속했죠. 그래서 CPU 오버도 되고 메모리 오버도 되고 전원부도 나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확 좋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B450하고 B450은 싼 것들하고 뭐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은 돼요. 그래서 CPU 오버, 램 오버 둘다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싫고 나는 신형 쓰고 싶다. B450 사서 쓰다가 X370, X350은 이제 정식으로 젠2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난 젠2로 업그레이드할 생각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B450, 뭐 VDH라든지 혹은 박격포 정도로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다만 다소 가격은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9만 원, 이제 박격포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는 똑같고, 뭐 SSD도 똑같고, 파워도 동일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수를 넣었는데, 요 앞에 요 있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게임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H300 빼곤요. 원하시면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케이스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린 건지 꼭이 견적에 이 케이스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며, 총 견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보죠. 67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텔 거보다는 2만 원 이상 저렴하다 생각하면 돼요. 뭐 2만 원 차이면은 나는 순수하게 게임만 한다 그러면 전자 가는 게 솔직히 좀더 좋다고 생각해요. 9400F. 다만 내가 이걸로 다중 작업, 예를 들어 뭐그 게임을 하면서 한 플랫폼 방송도 해보고 싶다. 물론 배그 같은 건 조금 빡셀 거예요. 그런 건좀 힘들고, 그런 거 말고 좀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뭐 모바일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거 편집한다든지 그런 용도 사용하신다면 AMD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80만원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80만원대는 저번에 그 견적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5월대 견적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냥 가격만 변동이 되었어요. 참고로 9500F는 왜안 쓰냐고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9500F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클럭은 9400F보다 올코어 클럭이 뭐 0.2인가 높고, 최대 부스터는 0.3인가 높을 거예요. 9400은 4.1이고, 9500은 4.4거든요. 근데 성능 차이가 10%가 안 나잖아요. 맞죠? 끼껏해봤자 6%에서 8% 사이로 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싸요? 뭐 19만원짜리하고 26만원이요. 7만원 차이인데, 7만원 차이 나는 9500F에서 살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500F는 아예 견적에 넣지 않았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가격만 살짝 변동이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5월하고 견적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가격만 다 변경이 되었어요. 관련 있는 거는 이제 대체품 중에서 뭐 H310 보드 가격을 적어 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윈디 말고 삼성 40분을 위해서 대체품 가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대충 참조하시고 쭉 내려가 보시면 가격 82만 원입니다. 가격이 5월에 비해서 다소 내렸죠? 대충 한 3만 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만 원대, 82만 원 정도의 부품값이 나옵니다. 내한테 가끔 물어보신 분 있는데 82만 원에 살수 있나요? 82만 원에 딱 맞춰 사기는 좀 힘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임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부품 현금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살때 약간 돈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작업도 약간 하고 AMD 쪽으로 가고 싶은 분, 뭐 AMD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난차 위에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 예, 3600으로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 그럼 당연히 AMD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스페셜 팩을 가든 뭐 그냥 노멀 팩을 사도 상관없고 견적이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는 이거는 업그레이드 생각했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B450 박격포를 넣었습니다. 3600 업그레이드 생각한 거예요. 3600이든 3700이든 박격포 정도면 쓸수 있어요. 다만 3900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16기가를 넣었고
SSD가 보시다시피 뭐 6, 70만원대랑 다르게 80만원대는 500기가로 변경했어요. 게임 뭐몇개 깔아보시면 아시지만 250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변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 용량은 증설해 놨습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똑같아요. AMD도 82만원. 왜 똑같냐면 케이스 좀더 비싼 걸 넣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거 두개 똑같은데 용도에 맞춰 쓰면 되는 거죠. 순수하게 게임만 하신다면은 전자 인텔로 가시고요. 나는 뭐 동영상 편집이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을 한다. 그리고 후자 AMD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 90만원대 설명드릴게요. 90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9400F 1060 Ti 이거 그냥 5월 견적이랑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보시다시피 여기 원래 EMTEC 제품이 들어가 있다가 제가 에이폭스로 변경했습니다. 왜 에이폭스로 변경했냐면은 EMTEC 가격이 그대로라고요.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냐? 그대로라면 38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지금 2060이나 1060Ti나 가격이 미세하게나마 자꾸 내리고 있는데 걔는 한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38만원에 사실 뭐 4만 5만원만 보태면은 2060은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1060Ti 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EMTEC을 빼버렸습니다. EMTEC이 AS 좋고 품질 뭐 평균은 되고 뭐 소음이나 온도 다 평균은 된다. 성능도 괜찮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뺏는 이유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에이폭스의 AS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X 비전에서 해주겠습니다. X 비전의 AS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편에 속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이폭스 1060Ti 제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메이저 회사에서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텍 제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뭐 메인보드는 똑같은 뭐 박격포 넘어갔고 거기에 쭉쭉쭉쭉쭉 거의 다 똑같아요. 옆에 거랑 500기가 SSD에 램 16기가 뭐 파워도 똑같죠. 델타컴 없고. 케이스는 L530 케이스의 특징은 5월 견적에서도 얘기해줬지만 얘는 기본 펜컨이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음이 많이 거슬린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가주시는 거 괜찮겠죠? 총액 같은 경우에는 90만에 살짝 못 미치지만 여러분이 뭐 조립권 은비를 주면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만 원대로 해뒀습니다. 90만 2, 3만 원 정도면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0만 원대 보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존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130만 원대도 설명을 하냐? 당장 급해서 사야 된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마음이 급해가 나는 2주, 3주도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 혹은 지금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너무 AMD CPU 가격이 비쌀 게 나올 것 같은데, 혹은 보드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이 견적으로 인텔 걸로 갈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8700 벌크를 넣었어요. 내가 정품을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정품하고 3만 몇천 차이거든요. 근데 그냥 벌크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700은 9600K는 왜 중간에 건너뛰었냐면은 얘 가격이 28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8만 원 차이인데, 아니, 게이밍 성능에서 9600K와 8700 업체한테 싫어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700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스레드 끄면 9600K랑 동일한 싱글 스레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이 그 코를 적게 쓰는 게임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하이퍼 스레딩을 키면 그 9600K보다 이제 코어 숫자가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8코어 이상 지원 게임에서는 더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방에서도 몇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8700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9600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얘는 진짜 너무 애매해요. 차라리 9600쓸 바에는 바로 9400F로 넘어가죠. 9600K랑 9400F는 딱 8%의 성능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9만 원 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두시고 바로 8700 넘어가시거나 9600K는 오버클럭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60 같은 경우에는 펠렛 게이밍 프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EMTEC 거는 원래 그냥 2060 스톰 엑시 듀얼이었는데 화이트 버전 변경돼 있죠. 화이트 버전 2만 더 쌉니다. 그래서 화이트 버전 변경돼 있고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박격포고 뭐램 16기가에 500기가 삼성의 SSD. 웬디가 아니고 삼성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몇천 원 아끼겠다고 그 웬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30만 원대 정도 되면.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델타 거 브론즈로 변경이 됐죠. 이게 원래 시소닉 브론즈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왜 뺐냐면 시소닉 브론즈가 다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라인업에서 10% 가격 오른 거는 꽤큰 상승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버렸어요. 델타 브론즈도 괜찮거든요. 시소닉 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죠.
혹은 돈을 좀 아끼려면 마이크로니스 그냥 스탠다드급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쭉다 내봤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도 겜에스 400에서 변경되었죠. 겜에스 400보다 좀더 성능이 좋은 RC500이라는 듀얼 쿨링을 가지고 있는 쿨러입니다.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인 가격이 나왔어요. 완전 강추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금액은 125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조립하고 윈도우 설치까지 한다 쳐도 131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요. 윈도우 정품 산다 쳐도 뭐 140만 원 정도 사겠죠? 대충 그렇게 생각을 넘어가시면 돼요. 130만 원대. 윈도우 본인이 뭐 직접 설치한다 하면 좀더 저렴하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적을 볼 때는 아 윈도우 정품 가격도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윈도우를 깔줄 모르신다면 아시겠죠? 아 160만 원대. 진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존버하는 걸 강추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2060, 2070 슈퍼가 7월 며칠 날 나온다? 7월 9일 날 출시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은 아닌데 확정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긴 해요. 여튼 저도 중순쯤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하는 게 좋습니다. 2060이나 2070 슈퍼가 이제 기존 라인업하고 동일한 가격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2060 슈퍼는 조금 더 비싸고 2070 슈퍼는 동일한 가격대예요. 근데 기존 라인업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던데 안 내려가게 안 내려가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걸살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걸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픽 카드 때문에라도 존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AMD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가격자가 있을 거예요. 인텔이 10에서 15% 가격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당장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긴 하지만 확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물론 10%가 확 내려갈 수는 없어요. 10% 해봤자 19만원짜리가 뭐 18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만원 정도는 까질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존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160만원대는. 근데 당장 사야 된다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9700F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9700KF와 뭐가 다른가요? 아, 클럭이 0.2, 0.3 정도가 차이 납니다. 클럭이 살짝 내려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TDP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열이 약간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순행을 가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오버클럭도 안될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9700F는 8700보다는 확실하게 게이밍에서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물론 가격도 좀더 비싸긴 하지만 한 7만 원 가까이 더 비싸요. 2070은 충분히 버텨줍니다. 2080도 어느 정도 버텨준단 말이에요. 예, 위에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쓸 거면은 이 정도 CPU 쓰는 게 맞겠죠? 제가 보시다시피 2070 원래 그래픽 슈젯을 더 썼는데 슈젯 말고 UDV WF3로 바꿨죠. 이거 왜 바꿨냐면은 슈젯이 가격이 거의 안 내렸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UDV가 많이 저렴해서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대충 160만 원대를 어떻게 맞추려고요. 여유가 되시면 슈젯 까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여유가 안 된다면은 이제 저렴한 것 중에서는 UDV WF3가 좋더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Z390 UD 듀러블 에디션 PC 디렉터 썼는데 왜 이걸 썼냐면은 그래도 9700F는 8코어급이라서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큽니다. B360M 어로스나 아니면은 박격포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걔들은 전력 제한 해제를 무조건 해줘야 클럭 하락 저하가 없어요.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하고 쓰실 거면은 Z390 UD 듀러블 에디션 정도는 가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 CPU에 메모리 클럭 오버해주면은 진짜 최저 프레임 유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Z보드를 넣었습니다. 다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만큼 게임 프레임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동일하고요. SSD 동일하고. 여기서 파워는 변경됐어요. 왜 골드급으로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2070에 9700이면은 전력 소모가 꽤나 큰 편이에요. 많이 쓸 때는 거의 400W까지 쓸 거고요. 적게 쓸 때도 뭐 300, 한 20, 30 쓸 거란 말이에요. 전체 총 소비 전력이. 그러면은 골드급 쓰시면 3, 4년 쓰면 이거 두 개의 차액을 충분히 뽑아냅니다. 한 달에 한 몇백 원은 아낄 거거든요. 많이 차이 나면 천 원까지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년쭉 꾸준히 쓴다 생각하면은 골드 등급 넘어가는 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골드를 변경해 놨습니다. 쿨러는 여전히 동일한 아까 듀얼 쿨러 말씀드렸는 거 그거 넣어놨어요. 이거 공랭 쿨러인데 앞에 뒤에 이제 쿨러가 더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트리니티급에 가깝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트리니티급에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2만 원짜리 쿨러의 수준이 아니에요. 4만 원, 5만 원대 쿨러랑 충분히 놀만한 성능이 나옵니다. 이거 넣으면은 지금 이 9700F도 무난히 쓸 수가 있어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159만 3천에 나옵니다. 뭐 조립비 포함하면은 대충 162만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0만 원대 컴퓨터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자, 220만 원대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존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사야 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뀐 게 없어요. 9700K에 뭐 2080,
슈젯 혹은 뭐 호프 쓰라고 얘기했죠. 호프가 지금 가격이 안 내리고 다소 높은 가격에 있어서 슈젯을 우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거죠. 대체품을 뒤로 밀었어요. 메인보드도 똑같은 엘리트인데 제가 Z390 어로스 엘리트를 이제 3대 정도를 오버해봤어요, 메인보드로. 근데 이 메인보드가 전압 출렁임이 좀 심합니다. 그 램오버가 좀잘안 되는 편이고요. 램오버라면 CPU가 부하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버를 좀 제대로 각 잡고 하실 거면 X4 정도 쓰시는 거, 혹은 램오버만 많이 하실 거면 엣지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MSIH. 근데 그게 아니면 노멀하게 그냥 쓸 거다. 뭐 램오버도 3200까지밖에 안쓸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좀 낮은 기가바이트 Z39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려요. 얘 같은 경우엔 전원보도 좀 튼실하긴 하거든요. 유통사는 PC 디렉트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팅그로 티퍼스 메모리가 3200 클럭 메모리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튜닝 메모리입니다. 불량률이 다소 있긴 하지만 서린 AS는 잘 해주거든요. 제가 불량을 한두 번 당첨돼 본것 같아요. 어찌됐든 3200 클럭이 확실하게 프레임 유지를 잘 해주니까 이걸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 메모리 사는 것보다 3만 원더 버틴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안 비싸요. 삼성전자 에보 플러스로 이제 SS를 변경했습니다. 이거 860 에보랑 크게 성능 차이 나지 않는 거 나도 뻔히 알아요. 아는데 왜 이걸 했냐면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로딩 속도 줄이기 위해서, 극한의 게이밍 성능을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다소 좋지 않아서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샘발 때 자주 얘기하는 PN981 병행 수입 제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970 에버 플러스 말고 옛날 970 에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다를 거 없는 제품인데 이제 OEM으로 사용하는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AS가 1년은 다소 짧은 거 빼고는 그냥 97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속도도 3000에 1800 나오고요. 가격은 매우 저렴하잖아요. 9만원도 하지 않습니다. EST 진짜 강추예요. M.2 중에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케이스를 다소 변경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되면은 제법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케이스 진짜 10만원대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H500 RGB 강유리 제품 변경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면이 메쉬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로 변경할 수 있어요. 측면이 강화유리고 전면 아크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을 위해서는 메쉬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앞에 막혀 있는데요. 신성조님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에 거 변경이 되는 제품이에요. 거기다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클럭 할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전력제한 해제도 할수 있으니까 9700K를 위한 게임맥스 L240 아우라 싱크 골랐어요. 특히 아우라 싱크 같은 경우에는 H500 RGB 저 케이스의 전면 팬하고 메인보드의 RGB랑 통째로 다 연동이 됩니다. 같은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쁘니까 진짜 강추합니다. 총 합계 금액은 224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조립비 포함하면 227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QHD 144 중업이 가능하고 UHD 옵션 타입에서, 그러니까 중 아니면 중하업으로 뭐 60프레임, 70프레임 정도 뽑아줍니다. 모니터를 좀 좋은 걸 쓰실 거면은 이 정도급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QHD급이나 아니면 4K를 쓰려면 최소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4K 게임 하기에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최소예요, 최소. 자, 이제 300만 원대 보죠. 앞에 거 견적이랑 다 똑같은데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를 변경했어요. 물론 램도 좀 변경했는데, 램은 이제 비다이 메모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비다이 오버 잘 된다, 오버 잘 된다 소리 듣죠? 내가 알고 있는 비다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메모리입니다. 참고로 삼성 껌딱지 메모리는 비다이가 요새 나오진 않아요. 튜닝 메모리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램클럭 4000 그냥 찍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80Ti를 썼기 때문에, 물론 허리케인 제품이 다소 이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성능은 2080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와도 2080Ti를 이길 수는 없죠. 얘들끼리 성능은 이제 1660을 100%로 봤을 때 1660Ti를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2080은 162%고요. 2080Ti는 197%쯤 난다. 34% 정도 차이 나요. 33% 34%. 엄청난 차이니까 이거 최하급 쓴다더라도 20% 넘게 차이 날 거거든요. 2080Ti.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면 이제 QHD 상업을 할수 있고요. 144. 아니면 UHD 60프레임 중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뭐 80프레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옵션 좀 많이 내리면. 여튼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게이밍 머신이죠. 타이치 보드는 램 오버나 CPU 오버 생각한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거기다 이제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뭐 파워라든지 SSD는 똑같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하고 갈게요. 이거 뭐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던 케이스인데, 프랙탈 디자인 메쉬파이는 화려하지 않은 LED가 없는 케이스, 시원한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마감이 정말 좋고 간판도 두껍고 확실하게
진동음 같은 게 차폐가 잘 됩니다. 확장성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여기에 이제 9700K에 3열 라디 딱 꽂으면은 국민 어버 뭐 4.8, 4.9 정도는 쉽게 들어갈 거예요. 가격은 300만 줘도 되고요. 이제 가격 제한 없는 데스크탑이 조금 바뀌었는데, 나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 이거 사는 거 정말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하는데, 당장 급하게 나는 아이씨 못 참겠다, 참을 수 없는 인간이다, 질러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9900K잖아요. 9900K가 3900 앞으로 나올 AMD급보다 확실히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추하진 않은데, 당장 사야 되는 분들 이제 9900K에 뭐 2080Ti 호프, 2080Ti 슈퍼는 10월달이나 9월달쯤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뭐 2080Ti 당장 사도 세달 정도는 최상위 제품은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메인보드도 아펙스도 품절이에요. 아펙스가 4대에서 다 품절이거든요. 코이, 에스티컴, 뭐 아이보라 뭐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갓나이크를 사야 돼요. 갓나이크가 킬러라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테란트 제트, 로얄 혹은 골드, 실버, 얘네들 이쁘잖아요. 비다의 확장이죠. 요거에다가 이제 500기가 SSD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는 OS를 깔고 하나는 게임을 깔고 즐겁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소니 1000원짜리 타이타니언급 엄청난 파워를 받고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캐시에서 가장 쿨링이 베스트인 H500M. 밀폐형 캐시에서 가장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얘도 전면은 보시다시피 유리랑 메쉬랑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딱 짜면은 크라켄 X47이 넣고 이제 9900K를 뚜딸딱 하면은 한 500만 원또 드실 거거든요. 500만 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높은 게이밍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요 위에 HEDTPC라는 게 있어요. 하이엔드 데스크탑. 근데 걔네들은 일단 뺍시다. 일반적인 가격도 아니고 그 게이밍용도에 적합하다기 좀 애매해요. 예. 그걸 빼고 다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무제한 급이에요. 오늘 아주 길게 31분 동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이거 편집도 제대로 못하고 올릴 텐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당장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에이 신성조 요새 귀찮아서 그러나 너무 대충대충 하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도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거 표 만드는 것 자체도 오늘의 반나절 날렸어요. 아시다시피 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소 설명도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나름 적어놔서 생략한 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설명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생략이 미흡하면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있잖아요. 여기 밑에 거다 읽으시고 요거 하나하나 제가 추가 설명을 다 넣어놨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주시면은 제품 고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댓글란을 10번은 넘게 봐요. 아침 일하고 보고, 점심 먹고 보고, 일하다가 잠시 틈날 때마다 보고, 뭐 자기 전에도 보고, 저녁 먹고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댓글 다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2주 약 보름 정도만 여러분이 참으면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젠2가 출시가 될 텐데요. 그때 좀더 새로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젠2를 집어넣어서 가성비가 쩌는 견적, 아니면 안정성이 좋은 견적, 이쁜 견적, 이런 거를 다 짜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그럼, 바이바이.